거의 하이엔드 쪽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누구나 좀 미소를 짓게 만드는 올라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오늘 집에서 나서는데 며칠 전보다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져가지고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약간 봄 햇살 같은 정말 좀 밝고 상쾌한 소리를 내주는 이 모니터 오디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그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 모니터 오디오의 역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음질도 들어보면서 어떤 소리를 내주는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니터 오디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전반적인 그 역사를 설명해드리면, 일단 모니터 오디오는 1972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됐죠. 1972년도에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설립이 됐고요. 초기작은 MA1이라는 스피커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얻게 된 거는 1980년대부터라고 좀 제 생각에는 생각이 듭니다. 1980년대 그 모니터 오디오 스피커는 지금과 다르게 일반적인 돔 트위터를 쓰고 있었고요. 돔 트위터가 특히 그 금빛이었어요. 그래서 골드 돔 트위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트위터에다가 그 다음에 미드 베이스는 그 알루미늄 코어에다가 그 세라믹을 입힌 그런 하얀색, 새하얀색 그런 그 미드 베이스를 개발해 내면서 점차 모니터 오디오의 어떤 특징이 잡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가 밝으면서 좀 더 계속해서 R&D를 계속 투자하면서 모니터 오디오의 그 성능이 점점 더 높아지는데요. 특히 그 아까 전에도 말했었던 미드 베이스 쪽에 그 새하얀 그 세라믹을 입은 드라이브 유닛이 더 발전되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CCAM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 풀어서 해석하면은 세라믹을 입힌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거를 진동판으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세라믹을 도포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단단하고 보기에도 새하얗고 상당히 예쁩니다. 그만큼 소리도 상당히 단단하고 평탄한 약간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 이 당시에 스피커를 좀 써본 적이 있어요. 90년대 중반쯤에 발매됐던 스튜디오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당시 스테레오파이드나 이런 데도 리뷰가 되면서 그 수면 위로 모니터 오디오가 이제 많은 조명을 받기 시작한 그 시기였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그 모니터 오디오는 상당히 세련된 그런 이미지였고요. 실제 들어보면은 중고역이 좀 앞으로 약간 나서면서 되게 호소력 있게 그런 소리를 표현해냈고, 특히 중고역 때 상당히 예쁜 그런 소리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니터 오디오를 저도 집에서 좀 써보면서 이후에 나왔던 제품들도 관심을 갖고 들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이제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모니터 오디오가 좀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완전히 트위터가 예전에 이제 볼로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돔 트위터를 쓰다가 이후에 2000년대 나중에 들어서는 이제 AMT 트위터를 씁니다. 얘도 AMT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AMT라고 하지 않고 특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MPD 트위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리본 같은 느낌인데 리본하고는 또 다릅니다. AMT는 이게 오스카 헤일이라는 박사가 개발을 한 건데, 곤충이 날아다니면서 가까이서 보면 날개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진동판의 어떤 새로운 원리를 이 사람이 좀 만들게 돼서 개발하게 된 건데, 그 AMT 트위터를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써요. 근데 모니터 오디오도 이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MPD 트위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또 하나 또 많이 또 바뀌는 거는 또 RDT라고 그러는데, 이쪽 미드 베이스도 예전에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위에 합금 위에다가 이제 세라믹을 도포하는 형태였는데, 여기에서 좀 이 코어층을 바꿔가지고 그 듀퐁에서 나오는 노맥스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 유닛이나 같은 이런 그 쪽에는 상당히 좋은 소재인데, 그걸로 이제 바꿔서 이제 출시를 하면서 또 성능도 좋아지고 많은 팬층도 또 거느리게 되는 그런 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그 이후로 이제 모니터 오디오는 지금도 이제 전체 라인업이 딱 정해져 있는데 플래티넘 최상위 뭐 그 라인업이고요. 골드, 실버, 브론즈 이런 그 라인업을 다 갖추면서 상당히 다양한 가격대의 고성능의 그 가격대의 성능비를 갖춘 스피커를 다량 또 소개하게 돼요. 근데 작년에 새로운 또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설립이 1972년이잖아요. 작년이 설립 딱 50주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독일 민헨에서 오디오 박람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그 오디오 박람회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스피커를 하나 발매하게 되는데 컨셉 50이라는 아주 간략한 이름의 스피커예요. 이 스피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박스형 스피커가 아니고 좀 희한하게 좀 생겼습니다. 희한하게 생겼는데 이게 50주년을 기념해서 이거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제 이 새로운 또 모니터 오디오의 시대를 좀 약간 엿볼 수 있게 만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플래티넘 시리즈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로 가보면은 컨셉 50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면 모든 그 하이파이 하이엔드 오디오 메이커들을 보면 처음에 그 하위 모델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최상급 모델 실제 판매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좀 고가의 그 하이엔드 탑 모델을 개발해 놓은 다음에 그 모델을 개발할 때 R&D 과정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기술과 새로운 소재들 새로운 뭐 설계 기술이라든가 노하우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하위 모델에 이제 전이시켜주는 트리클 다운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과정을 봤는데 모니터 오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컨셉 50이 발매되고 그 이후에 곧바로 플래티넘 3세대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예, 들어와서 오늘 제가 또 리뷰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내에 지금 입고된 게 이 두 가지 모델이거든요. PL100이랑 PL300 그러니까 뒤에는 3G가 붙습니다. 그 3세대라는 뜻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에 플래티넘 3세대 모델 그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제 옆에 있는 게 플래티넘 100입니다. 100 시리즈 그리고 옆에 있는 게 300 시리즈라는 모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플래티넘 3세대 라인업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보자면 일단은 드라이브 유닛의 변경입니다. 일단 트위터 쪽이 MPD의 3세대 모델로 진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드베이스나 베이스 이쪽도 RDT 3세대 모델로 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트위터 쪽도 이게 AMT 기반으로 만든 건데 이쪽도 고역 한계가 한 60kHz까지 나갑니다. 일반적인 도움 트위터가 아무리 뭐 베릴륨 다이아몬드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60kHz까지 그 재생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얘는 아주 수월하게 예, 60kHz까지 재생을 하고요. 뭐 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변경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드베이스나 미드레인지 베이스 이쪽도 다 달라졌는데 딱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도 계속 CCAM을 계속 말씀드렸었죠. 처음에는 세라믹에다가 그냥 금속 위에다가 이제 세라믹을 도포하는 형태였다가 나중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위에다가 세라믹을 도포하는 방식이었고 그 다음에 노맥스 코어에다가 이제 세라믹을 도포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화했는데 이번에는 노맥스 코어는 동일해요. 근데 세라믹을 도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아주 초박막으로 이제 도포를 하는데 그 뒤쪽에 맨 뒤쪽에 카본을 또 덧댔습니다. 카본을 두 개 2층으로 덧대서 좀 더 그 강성을 좀 더 높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노맥스도 강성이 높고 카본도 굉장히 강성이 높으면서도 이게 무게는 상당히 경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동판의 어떤 좋은 진동판의 전제 조건에 다 맞는 건데 그러니까 두 겹, 세 겹까지 이렇게 보충을 하면서 좀 더 깊고 단단한 그런 저역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클로저 쪽으로 넘어가면 인클로저는 기본적으로 저음 반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A 북쉘프 뒤에 포트가 하나 뚫려 있고요. 플래티넘 300 저쪽에 있는 큰 제품은 뒤에 포트가 두 개가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안에도 보면은 외부적으로 일단 외부에서도 보면은 눈에 보이시겠지만 이 금속 프레임으로 모든 각 유닛을 고정해 놨습니다.
완전히 아주 단단하게 잉클로 이제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 드라이브 유닛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때 만들어내는 어떤 공진 그런 것들이 인클로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인클로저 자체가 떨지 않기 때문에 어떤 디스토션, 잡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요즘에 뭐 다른 스피커, 하이엔드 메이커들도 마찬가지지만 드라이브 유닛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나 여러 면에서 진동을 굉장히 감소시켜서 청감상 노이즈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엿보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클로저 자체도 상당히 일단 단단하고 강성이 높게 만들었지만 내부에서도 또 텐션 로드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유닛 후방에 일종의 이렇게 금속 로드를 설치를 해가지고 뒤에 보면은 이거를 조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풀어지면은 오래 쓰면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또 조일 수가 있게끔 만들었는데 이것도 유닛의 어떤 원활한 활동 대신 필요 없는 잡진동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려는 굉장히 세심한 그런 노력으로 보입니다. 실제 같은 영국에 있는 뭐 윌슨 베넷이나 이런 하이엔드 메이커에서도 이런 그 일종의 텐션 로드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설계 기법을 많이 쓰는데 이 모니터 오디오에서도 플래티넘 최상급의 이런 설계 기법을 쓴 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진동 제어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바닥이죠. 어차피 진동이라는 게 바닥을 타고 흐르고 또 바닥이 진동을 한 것들이 스피커를 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질을 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보니까 이 밑에 인슐레이터, 아이솔레이터라고 하죠. 이런 스파이크 뭐 이런 쪽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구조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많이 개선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플린스와 어떤 아웃트리거 디자인도 멋있고 대신 이게 멋있으라고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내부에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진동 감쇄 그런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일반적인 스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요 PL100 3G 이 스피커는 저역 하한이 37Hz입니다. 그리고 고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려 60kHz까지 뻗는 그냥 선형적인 특성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플래티넘 300 3G 이 모델은 저역이 이제 훨씬 더 내려가죠. 아무래도 대형기니까. 그리고 우퍼가 두 발이나 달려있기 때문에 저역이 25Hz까지 하강을 합니다. 고역은 동일하게 60kHz까지 뻗고요. PL100 이 모델은 뭐 우퍼가 6인치고요. 저 PL300 같은 경우는 미드레인지가 4인치 그리고 우퍼는 8인치를 쓰고 있습니다. 뭐 공칭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두 모델이 동일해요. 동일하게 4옴이고 대신 감도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 PL100 북셸프 같은 경우는 8.5dB 그리고 저 플로어 스탠딩 PL300은 88dB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스피커들의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균에 어느 정도는 수렴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감도나 이런 것들을 보이긴 하는데 또 공칭 임피던스가 4옴이라서 실제 어느 정도 앰프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지는 실제 음악을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오늘은 이게 북셸프는 빼고 저 같은 경우는 청음평은 그러니까 PL300으로 여러가지 곡들 한 3곡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들어본 곡은 좀 보컬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 am as constant as a northern star missing. Constantly in the darkness, where's it at? If you want me, I'll be in the bar. On the back of a cartoon coaster. In the blue tea screen light. I drew a map of Canada, oh Canada.
with your face sketched on it twice. Oh, you in my blood like holy wine. You taste so bitter and you taste so sweet. Oh, I could drink a case of you. Still be on my feet, I'd still be on my feet. 네, 처음 들으신 곡은 다이애나 크롤의 A Case of You. 이게 원래 조니 미첼이 불렀던 곡인데 다시 리바이벌 했죠. 이게 파리 에서 공연한 그 실황인데, 그러니까 실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그 공간의 어떤 앰비언스라든가 여러 가지 잡음 같은 것까지도 아주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 들어보면은 일단은 이 스피커는 모니터 오디오는 좀 전체적인 밸런스가 아주 뭐 무겁고 뭐 웅장하고 뭐 이런 쪽보다는 약간 밝고 화사한 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누구나 좀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좀 전체적인 톤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곡도 들어보면은 일단은 보컬이나 피아노 이런 것들이 아주 사뿐사뿐 아주 얼굴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좀 상쾌한 그런 좀 촉감을 보입니다. 뭐 라이브 레코딩이지만 상당히 그 음장감, 포커싱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맺혀요. 그래서 마치 그 라이브 공연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는 곡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컬곡 하나 들었으니까 다음은 현악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트론트하임 솔리스텐의 그 브리튼 심플 심포니 중에서 한 곡 들어봤는데요. 그 현악 세션 중에 제가 좀 가장 좀 오디오 테스트할 때 많이 듣는 곡이에요. 그 현악 앙상블의 어떤 그 소리를 들어보면은 각 악기들이 얼마나 잘 분리돼서 들리는지, 그리고 야금과 야금들끼리 얼마나 잘 그 표현되는지, 분리되어서 표현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좋은 곡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현악 세션들의 그 중고역, 인간이 가장 가청 영역대에서 가장 민감한 이런 대역대잖아요. 그 부분들에서 모니터 오디오의 특유의 그런 색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진하고 전반적으로 약간 예쁜 톤이에요. 이 AMT 트위터라고 해가지고 그 같은 계열이라고 해서 꼭 동일한 그 소리를 내지는 않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위치한 그 RDT라고 하죠. 이게 세라믹을 도포한 이 유닛에서 오는 그 중역대와 함께 같이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이들만의 묘한 그 예쁘고 아주 상쾌한 그런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런 사운드 질감을 잘 느낄 수 있는 곡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곡, 약간 역동적인 신나는 곡으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틀어드린 곡은 락 음악입니다. 예, 프로그레시브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국내에도. 드림 시어터의 풀미 언더라는 곡인데, 저는 이거를 최근에 좀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원곡을 뭐 계속 들은 게 아니라 해외에서 보면은 이제 드러머들 있잖아요. 드러머들이 이 풀미 언더의 드럼 세션을 많이 이제 카피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유명한 그런 드럼 이 플레이로 상당히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요. 저기 이 곡은 이제 모니터 오디오로 또 이렇게 다시 들어봤는데, 확실히 모니터 오디오만의 또 저역 특성들, 리듬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는데요. 뭐 마이크로, 매크로, 다이내믹스 모두 좋고요. 그 음악 속으로 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좋기 때문에 그냥 뭐 클래식이나 뭐 이런 쪽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재즈라든가 락 이런 여러 음악들, 올라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는 크게 가리지 않는 것 같고요. 특히 저역 쪽은 상당히 좀 강력해요. 저도 좀 놀랐는데, 저역이 약간 좀 농구공처럼 이렇게 바닥을 튕기고 올라오는 약간 그런 탄력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섬유로 만든 이런 미드베이스 쪽하고는 좀 결이 다른, 단단하고 탄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저역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용할 때는 특히 이제 뭐 자신이 설치하든 누가 이제 설치를 해주든 이 밑에 이제 스파이크나 이런 것들, 플린스와 아웃트리거가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인 걸로 보여요. 그거를 제대로 설치하고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 북셸프 스피커 같은 경우도 전용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 저역 쪽 에너지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하단에 뭐 스파이크나 이런 것들, 진동 감쇄 저역 쪽에 부풀지 않게끔 단속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튜닝 노하우를 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모니터 오디오의 영국 캠브리지 출신의 전 세계에 가장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이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스피커 메이커의 어떤 히스토리 그리고 설계,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예, 플래티넘 최상위 라인업의 3세대 모델 두 개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음악도 좀 들려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도 그 초심자 때부터 시작해서 모니터 오디오로 계속 봐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냥 입문형 이런 스피커가 아니라 거의 하이엔드 쪽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스피커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매한 최상위 스피커 컨셉 50을 시작으로 다시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그런 모니터 오디오의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모델 플래티넘 3세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디오 평론가 코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